2023년 1월 10일 화요일이고요. 네, 저녁 식사 미리 지금 시각은 여기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시각으로 저녁 5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네, 바로 뒤쪽 30m 지점에 마오쩌둥 블리바드 지나고 있는 큰 대로변에서 여기 앞에 고등학교 하나 지나면은 바로 옆은 사원이고요. 고등학교 앞에 지나면은 러시안 마켓, 제가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안 마켓. 여기 입구에 저녁 시간까지, 낮부터 저녁 시간까지 볶음 라면, 볶음 국수 판매하시는 아주머니 가판대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 각 다른 종류로 두 개 주문을 했고요. 하나는 볶음 라면, 라면 면발로 해서 볶음.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국수면, 조금 굵습니다. 면발이 굵은데, 이 집의 좋은 점은 특히 저 초국수면을 하는데, 다른 집에서는 좀 지나면은 이게 물이 많이 생기고 조금 이상해져, 눅눅해진, 이 집은 바짝 튀깁니다. 바짝 튀긴 진짜 볶음, 프라이드 기름으로 많이 튀겨서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네, 쫀득쫀득 커지질 않아요. 기름에 튀겨서 그런 거겠죠 아마.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하면은 한 개에 5,000리엘, 한 개 5,000리엘 1.25달러, 두 개 하면은 만리엘, 만리엘이면은 2.5달러 맞나? 만리엘 맞지 그렇네. 5,000리엘, 5,000리엘 그러면은 3달러 주면은 2,000리엘 돌려주겠죠? 3달러가 12,000리엘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사고 왔는데, 지금 당장 먹을 건 아니고, 지금 당장 먹을 거는 가다가 오징어 오징어도 하나 사 먹어보려고 했던 거, 또 미리 얘기해 놨던 게 있어서 오징어 한 개 하고요. 또 아까 요 빈대떡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한번 사갖고, 한 개 1,500리엘이라니까 두 개 3,000리엘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갖고 가서 먹어볼까 합니다. 푸짐하게 제 거 다 됐고요. 포장해 주시면 가져가면 됩니다. 계산하고. 아, 계란 맞다, 빠진 게 있었구나. 어쩐지 뭐가 빠졌냐면 저기에 계란도 들어가요. 계란도 영양 성분 뭐 거의 환상입니다. 계란이 빠졌었군. 계란 프라이가 각각 하나씩, 그 도시락 하나에 계란 프라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네, 영양 성분적으로는 상당히 네,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개 도시락이 두 개라서 달걀 후라이 두 개. 비 엄청 옵니다. 지금 차들이 엄청나게 막혀 있고요. 계속 차들이, 옆에는 사원, 불교 사원이고요. 저쪽 방향으로는 러시안 마켓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기당할 뻔했던 집. 네. 저런 현지 수리점, 무모한 현지 수리점에 가서 절대 수리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칫 저런 데 수리 맡기면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그리고 기계는 기계대로 더 악화되어서 태생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더라도 믿으시면은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놀라운 게 모두 다 고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도 못 고친다고. 예. 정식 대리점에서도, 서비스센터에서도 안 뜬다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20달러 부르는 그 용기,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 참 대략 난감입니다. 돈 지불하고 도시락 박스 받아가고요. 가다가 다른 거 한두 개 더 사가고요.
오늘 원래 제 계획은 그냥 하루 비가 오는 바람에 다 그냥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아군 네, 이렇게 해서 2000 리엘 확보. 야, 이거 지나가는 게 보통 일이 막 다치고 난리다. 맨발로 지나가고 맨발로 바이크 또 여기 제가 정말 좀 화나고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차들 사람이 있는데도 금방 도칠 뻔했어요. 제가 이 차에 사람이 있는데도 막 밀어버려요. 정말 무식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한 끗 차이로 그냥 사실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확 밀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개의치 않아요.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차 참 많이 거칠게 몰고 하는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 특히 차 운전자들은 좀 이렇게 무례하고 거친지 아나무인인지 내 몰라라 하는 배려심 이런 거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분위기? 이 상황이 오히려 바이크나 툭툭이는 좀 조심하는 듯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하지. 아, 정말 거지 같아. 날씨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거지 같아. 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 네.